안녕하세요. 바다러시아자 바도냐입니다. 한동안 CJ택배 파업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마켓컬리 상품을 오랜만에 촬영해 보았어요. 어떤 추천템이 있나 함께 보시죠. 바도냐의 생활 리뷰. 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얼큰 샤브 육수예요. 마개가 달린 파우치 타입이라 양 조절도 간편하고 캠핑 가서도 먹기 좋아요. 물과 함께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육수를 다 넣으면 짤수 있으니 조금씩 넣어가며 간해보세요. 샤브샤브도 좋고 전골이나 얼큰 칼국수 등 매콤한 국물 요리에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어요. 차돌 넣고 마지막에 칼국수까지 넣어 먹으니 등촌 샤브 칼국수가 생각나는 맛이에요. 간편하게 데워 먹는 즉석 영양밥이에요. 국내산 100%이고 조리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으면 되니 간편해요. 데우는 동안 같이 먹을 달래장을 만들어 봤어요. 오징어 톳 영양밥은 쫄깃한 오징어와 꼬독꼬독 씹히는 톳이 있어 식감이 좋아요. 그 외에도 건강한 식재료가 많이 들어있어요. 감태 영양밥은 감태 향이 은은히 느껴지고 큼직한 밤과 은행이 들어있어요. 양념장 없어도 간이 심심하게 되어 있고요. 달래장에 김과 싸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물솥밥처럼 찰지고 반찬 없이 먹어도 맛나요. 먹고 나서 속이 든든한 게 아침에 이것만 간편하게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전복 영양밥은 다른 영양밥보다 2,000원 정도 더 비싸고 용량도 더 많아요. 그럴만도 한게 전복 한 마리 통째로 들어있어요. 정말 하나도 비리지 않고 가격에 비해 너무 알차고 좋아요. 컬리스에서 나온 새우가스예요. 손바닥 정도의 크기에 새우가스가 한 봉에 2개 들어있어요. 조리는 에어프라이어에 해도 되고요. 저는 기름에 튀겨 보았어요. 명태 연유골 더해서 부드러우면서도 새우를 잘게 다지지 않아서 탱글한 새우 식감이 살아있어요. 사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 타르타르 소스와 함께 버거를 만들면 롯데리아 새우 버거 재현할 수도 있어요. 비건 김밥입니다. 냉동식품이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이건 포두부 야채 말이 김밥이고요. 다채로운 야채를 쫄깃한 포두부가 감싸고 있어요. 고추장 비빔밥 맛은 조금 더 자극적이고 전주 비빔 삼각김밥 맛이 생각나요. 순수하게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거라 속이 편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부담 없이 한끼 먹을 수 있어요. 햇반에서 만든 쌀 아이스크림이에요. 즉석 밥과 꼭 닮은 용기 속에 담겨 있어요. 흰쌀밥 아이스크림은 달달한 우유 베이스 아이스크림에 찹쌀 알갱이가 들어있어 재미있는 식감을 선사해요. 흑미밥 아이스크림은 흑미밥과 함께 쌀가루를 더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품질 단호박이에요. 단호박의 요리 활용도는 높지만 손질이 번거로운 편이죠. 뉴질랜드 간편 단호박은 튀긴 구이용과 죽용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슬라이스 된 튀긴 구이용으로 구매했어요. 슬라이스로 되어서 튀김용으로도 먹고요. 잘라서 단호박 스프나 호박죽도 되니까 활용도가 높아요. 청담동 맛집 클랩피자의 인기 메뉴들을 모티브로 만든 브리또예요. 손바닥만한 크기에 간식이나 아침 대용으로 좋아요. 토마토 미트 브리또는 토마토 페이스트와 고기가 진하게 어우러져 새콤하면서도 고소하고 재료가 가득 들어있어 식감이 풍성해요.
콘치즈 브리또는 단짠의 조화가 느껴지고 톡톡 씹히는 옥수수 식감이 좋아요. 컬리스에서 나온 인기템 물만두예요. 시금치 분말과 오리밀로 빚은 초록빛의 작은 물만두입니다. 워낙 활용도가 좋아 금방 숭삭이에요. 사이즈가 작아서 금방 익으니까 좋고요. 이렇게 사골떡 만둣국이나 만두 전골이나 두루두루 먹어져요. 기름지지 않고 깔끔하고 담백해서 부담 없어요. 이렇게 해서 8가지 마켓컬리 추천템 소개드렸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